무한긍정TV를 사랑해주시는 강원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강원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K리그 파니니 카드 24팩을 준비했습니다. 이 박스 안에는 강원팬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강원 선수들만 모아뒀습니다. 자, 이 카드들 볼까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남도 방송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카드를 뽑을 때마다 이 안에서는 강원 선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까서 제 말이 진짠지 거짓말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주가 나오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강원 수문장 이광현 선수가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 누구 겁니까? 강원 여러분, 강원 팬 여러분들 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카미야 선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한 장에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역시 저의 손은 금손인가 봅니다. 자, 이번 두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에도 강원이 들어있습니다. 오! 까자마자 바로 들었습니다. 신기하죠? 이번에 이지솔 선수가 나왔습니다. 강원 선수가 나머지는 없네요. 어쨌든 나왔습니다. 계속 강원 선수만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김인석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장째입니다. 세 장 깠는데. 와, 이번에는 또 카미야 선수가 나왔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거 다 여러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점 도전해보겠습니다. 전북이고요, 부산이고요. 와, 안양카드인데 반짝거리고 있네요. 어, 한국인 선수가 나왔습니다. 다섯 장째 등장했고요. 어, 이거 뭐 까보면 알겠습니다. 무조건 강원카드 들어있습니다. 확인해볼게요. 어, 가브리엘인데. 아, 광주 가브리엘이네요. 수원도 나왔네요. 어, 안산카드 있고요. 오, 수원, 양용, 수원이 두 장이 나오네. 오, 강원도 나왔습니다. 강투시 선수입니다. 계속 나오죠. 오, 저거요. 자, 강원팬 여러분들 또 까보겠습니다. 여기에도 강원카드가 나옵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윤석현 선수. 두 장째죠, 오늘. 어, 아까 나왔었는데. 아, 처음 나왔군요. 자, 윤석현 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서보빈, 권유성, 뻥이고요. 제르소입니다. 이번에도 한 장 또 까보겠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울산이고요. 오, 강원 나왔습니다. 오, 반짝입니다. 윤석현 선수 두 장째 나와 있는데 지금 등장인데 반짝반짝합니다. 또 있나요? 오, 또 있네요. 카미야 선수입니다. 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카미야만 세 장이네요. 신기하죠? 자, 이 박스를 까도 강원 선수가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제가 까면 이번엔 아산이 나오네요. 와, 봐봐요. 나오지 않습니까? 강원의 이상원 선수. 아, 전남에 잠깐 임대했던 선수인데 개인적으로 참 인성도 좋고 제가 응원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상원 선수 나왔고요. 또 나오면 재밌겠다. 인천이고 전북이고요. 오! 강원 구단카드까지 나왔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이거 아마 한인 측에서도 알면 되게 신기할 겁니다. 자, 또 갑니다. 이거 앞에서 가겠습니다. 어, 바로 나오네요. 이번에는 이기혁 선수입니다. 또 있나요? 광주. 어, 이브리그 선수인데 이렇게 반짝반짝한 카드들이 많네요. 이한수에서 나왔네요. 자, 또 여기서 까보겠습니다. 뭐, 보는 데서, 아, 이렇게 잘 보이겠구나. 자, 봤더니, 김영권, 이영준, 오, 이거 뭐지? 아, 제르소군요. 와, 또 성남에서 반짝거리는 게 나왔습니다. 한국인 선수 또 나왔습니다. 계속, 우리 강원 선수가 나옵니다. 까보겠습니다. 자, 갔더니 서울 선수, 서울 뭐 나왔고요. 포항. 자, 카미야 또 나왔어. 카미야 4장입니다. 자, 신기하죠, 여러분들? 아, 뭐,
여기 다 안 갔지만 다 강원입니다. 해볼까요? 아무거나? 이거 빼볼까요? 이거 강원입니다. 강원. 자, 보죠. 강원 이지수 선수 나왔고요. 오, 전북. 이것도 강원입니다. 바로 이상원 선수 나오네요. 이상원 선수 나왔죠. 야, 이번에 강투지 선수가 반짝이면서 나왔습니다. 강투지, 이상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만 나오겠습니다. 이 K리그 안에도, 한인이카드 안에도 우리 강원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천 선수고요. 와, 이거 누굽니까? 허리봉 선수가 나오네요, 여기서. 잠깐 구경했고요. 이지수 선수가 나왔습니다. 한 번만 나올까요? 자, 이번 중반에서 빼보겠습니다. 이것도 강원 선수가 무조건 나옵니다. 한 박스가 강원 선수들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 바로 나옵니다. 이지수 선수 또 나왔고요. 오, 수원 선수 꽤 나왔네요. 뻥 꽤 나왔고요. 한번 더 할까요? 누굽니까, 이번엔? 아, 서울 조용욱 선수고요. 반짝인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기혁 선수도 나왔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께 원하는 선수카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 강릉 원정 한번 갈 계획인데, 그때 최유진 코치님도 만나고, 배지봉, 우리 또 장례 아나운서 있지 않습니까? 만나서 함께 팬들과 소통하면서 선물 나눠주실 수 있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개 남았는데 이제 저 믿지 않겠습니까? 요 4개 그냥 강원에 가서 강원 팬이 직접 까볼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에 도전해보실 분, 저처럼 자기가 깠는데 강원이 나온다, 재밌지 않겠습니까? 강릉에서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인사 올리고 방송 마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